에베소 교회는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목회했던 교회답게 견고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냉정한 평가가 이어서 나옵니다. 주님이 영적인 청진기를 에베소 교회에 갖다 대니까 위장도 건강하고 폐도 간도 콩팥도 온몸이 전반적으로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견됩니다. 가슴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완벽해 보였는데 주님의 눈은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한때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들의 처음 행위가 어떠했는지 지난날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돌쳐보십시다. AD 53년경 바울은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날마다라는 말을 어떤 사본에 보면 10시부터 16시까지라고 합니다. 매일 6시간씩 2년 동안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공부한 겁니다. 성도들은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말씀을 흡수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는 생명의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귀하게 생각하고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처음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에베소 교회가 바울과 이별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심지어는 눈물까지 흘립니다. 이게 그들의 따뜻한 인간관계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를 보면 정말 사랑과 정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꼭 한번 등록해서 다녀보고 싶은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40년이 지나자 그들의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의 빨간 등이 켜진 것입니다. 그렇게 강렬하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세월이 흐르면서 냉랭하게 식었습니다. 사모하던 말씀을 읽기는 하지만 감동이 예전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눈물을 흘린 지도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길게만 느껴지고 예배는 무덤덤해졌습니다. 기도도 찬양의 불도 이미 오래전에 꺼졌습니다. 예배가 장엄하지만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끈끈하던 그들의 형제 사랑에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거짓 사도들과의 싸움은 완벽하게 치러냈지만 성도 상호간의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겁니다.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 이단들을 가려내는데 온 힘을 쏟다 보니까 교회 안에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정죄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겁니다. 청춘의 뜨거운 가슴이 그만 싸늘한 두뇌로 변해버린 거죠. 사랑을 잃어버리고 판단만 남은 무서운 교리주의자가 된 겁니다. 물론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종교생활은 여전히 모범적입니다. 실천도 있고 수고도 있습니다. 인내도 있습니다. 교리적인 순수성도 여전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슴 재단에 처음 사랑, 즉 말씀 사랑과 형제 사랑의 그 뜨거웠던 불이 그만 꺼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그런 몸이 건조해진 신앙생활에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크게 문제의식도 느끼지 않습니다. 타성해서 겁니다. 신종 바리새인이 된 거죠. 주님의 경고가 이어집니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간단하게 읽을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가 제9시를 감당하지 못할 때는 그 자리에서 복을 거두어버리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시입니다. 주님의 경고를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복을 거두시면 그곳엔 저주와 심판만 남고 그 순간 우리는 빈털터리가 됩니다. 물론 촛대를 옮기신다는 말은 교회가 사라진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더 이상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임재를 거두시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누릴 수 없다면 그것은 멸망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 바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책은 없습니까? 최고의 의사이신 주님은 진단을 하신 다음에 처방도 하십니다. 처방전에 적힌 내용은 첫사랑을,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3R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생각하고입니다. 원문에는 기억하고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명령이기 때문에 계속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처음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두란노 서원에서 얼마나 힘써서 말씀을 공부했는지,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바둥거렸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형제를 사랑했는지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피붙이 이상으로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이별할 때 다 큰 어른들이 부둣가에서 목 놓아 울 정도로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 좋았던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에베소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을 색출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켰던 것처럼 자기 자신들의 신앙도 냉철하게 돌아보고 점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원인이 밝혀졌다면 두 번째 단계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헬라어로 부정과거입니다. 회개는 단 한 번의 동작이라는 말입니다. 회개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러면 날 셉니다. 회개는 차차 점진적으로 정리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고 과감하게 돌아서는 한 번의 행위입니다. 우물쭈물해서는 이것저것 생각하다가는 타산 다 맞추고 나서는 회개 못합니다. 그러니 확 돌아서라는 겁니다. 회개의 단계를 지났으면 마지막 세 번째는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의 생사가 걸려있는 명령임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은 냉혹한 책망과 경고로 편지를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편지의 마지막에 이기는 자들을 위한 가슴 설레는 약속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창세기 3장에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낙원에서 쫓겨났을 때 더 이상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도 철저히 봉쇄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하나님과 어긋났던 관계가, 형식만 남아있던 관계가 다시 온전히 뜨겁게 회복될 것에 대한 의미심장한 약속입니다. 일곱 교회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보게 하는 거울이고 우리 교회의 걸음을 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서십시다. 야단을 맞더라도, 책망을 받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를 향한 이야기를 남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얘기로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에베소 거울에 비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첫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그 교회와 같지는 않습니까?